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5절이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감히 읽어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정녕 죽는다고.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온 인류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점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살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유대 땅에 수많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누구든 살아난다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아들에게도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어 영원한 생명이죠. 그 속에. 근데 그 속에라는 이것은 원어에 보면요, 자기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속에. 여기서 자기 속은 예수님 속이에요. 예수님 속.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 있게라는 것은 이제 가지게 하셨다. 갖게. 가지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도 한마디로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께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 27절 권영재 읽어주세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때문에 심판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회의석상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회의석상에서 나누는 얘기들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런데
삼일체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우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저 땅에 내려가서 성자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저 하찮은 땅에 내려가서 저들의 질고를 저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저들의 외로움과 저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바로 성자 예수 우리 그리스도께 심판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그들의 아픔을 직접 겪은 예수님께 그들을 직접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연민과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줬다. 그건 곧 뭐냐면요.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 그들의 심판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데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허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저는 우리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을 인간의 판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경지에서 삼위일체 간의 우리가 회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겪는지 해본다면 하찮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할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준 게 저는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준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들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을 아니까. 제가 지금 삼위일체 각각의 위가 전능하고 전지하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 친히 그들의 질고를 친히 겪으신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건 오신 거고 심판권은 아버지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근데 이제 그것 사람의 아들로 그 오심의 그 특징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지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제가 나왔잖아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줬대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역설이지만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배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리. 내 안에 착한 일을 그 복음서가 있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니.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있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29절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끝까지 순종한 자들입니다. 보유를 의지해서. 자,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의 심판으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고요, 작은 테두리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령께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좁은 길 가진 자들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좁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거듭났지만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8페이지 전후. 신약 308페이지 전후. 갈라디아서 6장 8절. 수빈 읽어주세요. 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 가운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고, 신자들 가운데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걸 거둔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영생을 거둔대.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생명,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썩어질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죠. 그런데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저주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30절 권위 형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 착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이 뭐냐? 1장 6절. 우리 환히 읽어주세요. 신약 318페이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 어떤 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설령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보혈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직분을 해야 선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22년째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희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게 뭔지 아냐? 주님, 뭔데?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게 가장 선하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내 앞으로 나오는 게 가장 선하대. 와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직분을 행사하고, 십일조를 많이 내고, 아유, 저는요, 우리 식구들이 십일조 많이 내는 거 겁나. 11조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1조 내는 게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거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지냐고요. 온 우주가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뭐 작정 헌금 뭐 헌금 뭐 성전 건축 뭐 건축 헌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돈을 짜냐고요. 돈 없으면 목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니아카를 끄면 되지.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내 아들의 피를 자랑하래.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권혜 형제, 당연히 알고 있죠? 보혈을 의지하는 게 가장,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뭐냐? 보혈을 자랑. 목사가 가장 설교다운 설교가 뭐냐? 예수님의 피를 자랑. 왜냐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주님 달린 십자가만 자랑한다잖아요. 그게 답 아니에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목사? 저도 지금까지 22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중점을 두는 게 보혈이에요. 보혈. 이거 없으면 넘어져요, 다. 교회들이 왜 병들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서요. 교회들이 왜 병들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서요. 수많은 집회가 있지만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마지막 때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보다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삽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야, 사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증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착한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악하대.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대. 근데 착한 일을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 왜냐?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왜 섞이냐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불신자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악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보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 그게 뭐 어떤데? 어쩌라고? 썩어질 건데.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보유를 의지하는 게 가장 선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를 의지하면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보유를 의지하니까 너 의인 딱 제껴놓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했는데 나대로 착하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 악한 놈을 그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탁 빼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착하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가지. 이게 십자가예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저는요,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이렇게 겸손해요? 아니,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냐고요. 하나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이런 겸손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이 땅에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건 사람들한테 막 맞고 쩔쩔 매시는 거예요. 사람, 로마 문명이 딱 때리니까 옆창이 딱 말려버리고,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합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원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대요. 조금도 악한 것과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선하대요.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흠이 없대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이유가, 요한복음을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장 이후에는요,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는 창조주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래. 그분이 애초에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밝혀놓고 계속해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연합이요, 낮아지심이요, 섬김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이 섬김의 본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깊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올라가야 승리자야. 나는 남을 깔아뭉개야 승리자야. 돈이 많아야 승리자야. 뭐든지 많아야 돼. 하기도 빵빵해야 돼. 교회도 커야 돼. 근데 주님은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증거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면 내가 말하는 건 참되지 않대요. 근데 어때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우는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간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간 길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보세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다 비우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섬김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런데요, 역설이 납니다, 역설. 성부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한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는데, 성부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에서 말씀한대요. 아버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 곧 마치겠습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결국에는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가 진 거예요. 자, 근데 너희로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나를 믿어야 너희가 나 보내신 자와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참으로 이 땅에 이름을 그것이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깎아내린 자신 계속해서 아버지만 드러내는 바로 하찮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삼일체로 본다면 너무나 아버지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를 펼쳐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구원. 그러니까 그런 나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역설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구원이 있다. 주님, 당신을 다 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면 사람들은 깔보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흠모할 게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죽이려 들고 주님 그런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증거했던 주님 그런데 바로 그런 흠모할 것 없는 나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달려있다 주님 하찮은 우리의 몸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한 고난을 저희들이 또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 아버지와 주님만 드러내며 성령과 동행하며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역설의 주님 낮은 자리로 오셔서 바로 그 낮은 자리가 구원의 자리임을 선포하시는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